전 세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나 이 통계가 있어요. 막 뚫고 나가려는 나라가 있죠. 저기 보라색 기운이 도는 부분이 있죠. 이게 정규 수업이에요. 우리나라 정규 수업만 해도 저 밑에 핀란드나 스웨덴 학생들의 모든 종류의 공부 시간을 더한 것보다 더 길어요. 근데 여기 하나의 이상한 종목이 있습니다. 숙제한데 걸리는 시간이 꼴찌예요. 우리나라 바로미터 미국을 보시면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꽤 짧죠. 근데 숙제한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두 배입니다. 저 숙제가 대부분 reading, writing, 그리고 탐구활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걸 잘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우리도 좀 초중고 시간에 임진왜란 세 번 배우면서 난줄기도 읽고 좀 소토론도 해보고 역할극도 해보고 좀 이러면 안 되나요?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좀 말씀드리죠.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할지를 몇 월 며칠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일주일 전에 알려줘요. 우리나라에 교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교사에게, 개개인에게 전문가로서의 권리를 주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 잘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인정제도 아닌 자유발행제입니다. 자유발행제는 뭐냐? 국가에서 그냥 지침만 줘요. 예를 들어, 야 초등학교 2학년 때 두 자릿수까지의 곱셈을 가르쳐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칠까? 야 네가 알아서 해봐. 넌 전문가잖아. 그래서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은 교과서를 직접 집필합니다. 자기가 쓸 교과서를 자기가 직접 써요. 즉 자유발행제의 합리적 핵심은 능력 때문에 네가 교과서를 집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그 정도가 좀 안 돼 그러면 이거저거 편집해서 써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돼 그러면 출판사에서 만든 거 그냥 채택해서 써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뭐 직접 집필을 할지 편집을 해서 쓸지 채택할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전문가니까. 영국 자유발행제, 프랑스 자유발행제입니다. 유명한 핀란드 자유발행제, 스웨덴 자유발행제입니다. 미국이 전체주의 절반 정도가 자유발행제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인정제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어 교과목 2011 개정 교육과정인데 자 공통 필수 과목이 하나 있고 뭐 일반 선택, 심화 선택 쭉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공립고등학교의 던 하이스쿨이라는 공립고등학교인데요. 자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자 우리나라 국어 교과목에 다 선택 과목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강 신청 해봤어요? 밑에 미국 고등학교에 있는 이거는 다 수강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저 위에 있는 저 과목들 고3 되면은 다 수능 문제 풀이로 바뀌죠. 그렇죠? 근데 밑에 미국은 우리나라 유사한 오지선다 입시가 있지만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는 그런 수업 안 한단 말이에요. 주요 선진국의 공통필수 과목에 수학이 들어있나? 들어있으면 얼마까지 배우나? 자, 영국은 공통필수 과목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대학 무슨 과에 들어오려면 뭐 이건 꼭 해야 되고 이건 좀 하는 게 좋을 거고 이렇게 다 발표를 해줘요. 그거 중심으로 이수하고 시험 봐서 대학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들에서 이공계를 전공하겠다 이런 학생들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미적분도 많이 배우고 배웁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많은 수학을 똑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건 명백하게 불합리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는 나라의 공부로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교권. 이건 주로 초중고등학교 얘기인데요. 두 달, 세 달 전에 미리 너 다음 학년에 무슨 과목 몇 학년 하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교재 선택권, 교과서 선택권. 내가 집필을 할지 편집해서 쓸지 무슨 출판사에서 만든 걸 채택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평가권. 자기가 가르친 아이를 자기가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학의 원리죠 사실은. 물론 논란이 많은 그 역사 과목이라든지 또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 고등학교 과목들 입시 과목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에게는 수강 신청권을 줘야죠. 제일 이게 제도화가 잘 되는 나라가 핀란드죠. 핀란드는 고등학교 아예 학년이 없죠. 그래서 필수 과목, 선택 과목 합쳐서 75학점을 따면 졸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열나게 공부해서 2년 반에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도입하고 그것이 이제 대학 입시와 좀
합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융합. 융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리즈 대학에서 캘리그래피, 서체학을 공부했죠. 그래서 나중에 애플에서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아름다운 그 벡터 폰트가 그 서체학을 배운 것과 연관해서 그 융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과의 조합을 일단 허용해야 됩니다. 융합도 좋고 창의도 좋고 인문도 좋은데 그게 가능하려면, 제대로 가능하려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개개인으로서, 그리고 단체로서, 집단으로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창의, 제대로 된 융합, 제대로 된 인문이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